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 브로를 해볼까요? 저녁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왜 저녁에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졸린데 저녁엔 더 졸려서 그런가? 아, 이것도 한다. 어디 보자. 이게 나인 에너미스 솔로 솔로 솔로가 지금 너무 많은데 솔로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솔로를 하라고 그냥 대놓고 그건데? 아, 솔로에서 근데 가능하니? 가능해? 할수 있겠어? 턱이 등장할 차례인가요? Time to let off some steam.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해본 롤러라 한번 해봐야죠. 데미지는 좀 되는 것 같고요. 저거 설치가 좀 애매하다, 저는. 오케이. 이건 솔직히 주는 거라서 감흥이 좋긴 한데 기분이 좋죠. 저는 대접받는 라운드 좋아요. 대접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뭐 당연한 거라. 오케이. 오케이. 할줄 아시는 것 같은데. 캐릭터 자체가 일단 딜탱이라 웬만하면 지금
이 로우 티어 구간에서 저 티어 구간에서는 이걸 죽어? 오면 윈도 못했을 거잖아요. 나가보죠. 4등 한 줄 알았더니 5등 했어? 어? 너 그러면 안 돼. 어?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승리는 해야지. 야, 로우 티어 구간에서 승리를 못한다는 건 좀 그렇다, 야. 네.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아까는 조금 아주 조금 아까는 당했다. 3번 맞는구나. 아주 좋아요. 돈다. 베리시모 플리즈. 브라울리시모. 로 티어에서는 컴퓨터들이 많겠죠? 내 생각엔 다 컴퓨터인 것 같은데. 근데도 못 이길 때가 있다는 거.
완전 어부질이었죠? 이런 거 좋아요. 대접받는 게임이랑 어부지리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게 많아야죠. 대접받는 게임이랑 어부지리 게임들. 두 번 더 이겨도 얘를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버그 같은데 지금 아직 클래식 뭐 저게 이벤트가 시작 안 했는데 이게 클래식만 한다? 일부러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네, 레벨 9 말이 안 되죠? 레벨 9가 여기 들어와? 지라고 지금 있는 게임이죠? 심지어 안 움직여. 진짜로? 아 움직.. 어? 안 움직이네. 아 움직인다 이제.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살짝 뺐어요. 오, 우리 편이 잡았구나. 나이스. 아, 이거는 히어로는 딜하고 준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겼다. 문제는 이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래도 할 거야? 여기 레벨 9 이분도 뭐 지금 요거밖에 없으시고 이분은 지금 요거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기 쉽지 않아요. 티어로는 저희가 위인데 한번 보죠. 이게 항상 또 티어만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티어로 가긴 하는데 대부분 나쁘지 않았다. 방금 민 거 나쁘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 방이었구나. 조금이 아니라 아, 너무 빨리 실버에 올라갔는데요. 아무리 저번에 그 올라온 거 덕분에 부스트를 받는 부스터를 받는다지만 그래도 아이템은 좀 있다. 어? 한번 봐요. 이게 맞죠. 그래도 아이템이 좀 있어야죠. 하나 모자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9? 9 상대방도 9겠죠 뭐. 아, 그 9가 최소 그거 입장 조건인데. 엇가우시죠?
나이스. 내가 죽은 게 헛고생은 아니었는데. 아, 이번엔 헛고생했다. 헛죽었다, 헛죽었다. 내가 안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 너무 불리하거든. 내가 아까 많이 때려놔서 아까는 괜찮았는데 조금. 아, 저 한 방이면 잘하면 이기는구나. 안 되겠다. 그냥 다 뜯었죠? 결국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브로라면서 저한테 달렸어요. 그냥 제가 못하면 지는 거고, 웬만하면 가끔 어쩌다 버스 탈 때 있고, 제가 잘해야만 이겨야 되는 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맞나? 맞는 건가? 안 맞는 것 같아. 캐주얼한 게임에서 그게 맞아요? 뭐가 됐든 헐월드로 옮겨가 볼까요? 이거 오늘은 이분 덕분에 금방 끝나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무슨 브롤스타즈 같은 캐주얼한 게임 하는데 무슨 40분이 걸리고 50분이 걸리고 30분조차 말이 안 돼요. 원래 20분 미만 컷이 맞아요. 15분 정도 걸려야 맞다. 근데 현실은 막 40분, 50분, 1시간 게임하고 있으니 이상하다. 그러니까 랭크드는 뭐 비슷한 실력을 맞춰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솔직히 일반 게임들이나 뭐 이벤트나 이런 거는 좀 쉽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네. 뭐가 됐든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